태양은 언젠가는 소멸하게 될 겁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변화하며 엄청난 크기의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고 지구를 집어삼킵니다. 그때쯤이면 인류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목격하게 될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이제부터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변해가는 동안 우리의 행성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 여파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인류의 사투가 그려집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은 밝게 빛나는 거대한 가스덩어리며 직경은 130만 킬로미터를 넘습니다. 태양은 지구 100만 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합니다. 그러나 크기는 태양의 놀라운 특성들 중 하나일 뿐이죠. 태양 핵 내부에선 수소 원자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로 1초마다 생성되는 에너지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20억 개가 1년간 생산하는 에너지보다 많습니다. 이곳에서 생성된 빛과 열이 지구의 온기와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태양 내부에 연료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수소도 바닥을 드러낼 겁니다. 태양의 수명이 수십억 년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우리는 이곳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면 지금처럼 지구와 사람들로 가득한 지구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억 년 후로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광경을 보게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여름철 아침이면 하룻밤 사이에 태양은 수백만 년이나 더 늙었습니다. 더 많은 햇빛과 열이 지구에 도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크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태양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연료인 수소를 소비할수록 태양의 핵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수소의 양이 감소하면서 태양의 핵이 수축합니다. 고무공이 점점 더 작아지는 상자 안에서 이리저리 튕기는 것처럼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면 더 많은 수소 원자가 충돌합니다. 태양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구는 더 뜨거워집니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섭씨 55도가 넘는 폭염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20도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호주와 아시아 도시들에선 기온이 급상승하며 60도를 넘습니다. 이집트에서 잉글랜드까지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도 평소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린란드와 남극에선 눈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변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비록 시간은 몇 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뜨거운 기온은 북극과 남극에 있는 모든 얼음을 녹여버릴 겁니다. 남극과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붕들이 바다로 무너져 내리고 전 세계 해수면이 60m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세계는 황폐해지게 되겠죠. 맨해튼과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플로리다 서부 지역 대부분이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태양열이 과도하게 많은 세계에선 물도 과도하게 많습니다. 급격하게 노화되는 태양 아래에서 물에 잠기지 않은 도시들도 예전 같은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형 여객기들은 뜨거운 열기 속에 이륙하느라 애를 먹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원했던 예전보다 이륙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분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며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보다 따뜻한 날씨 속에서 동일한 양력을 일으키려면 더 빠르게 활주로를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희박한 공기가 엔진 출력을 떨어뜨려 추력을 일으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객기는 힘겹게 이륙할 겁니다. 그러나 열기는 재앙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도시의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더위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냉방 장치들은 과도한 사용으로 멈춰버립니다. 섭씨 55도의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고 전력망은 전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과열된 도시는 전기가 끊기지 않도록 사력을 다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강렬한 열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피부로 흐르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과도한 열을 식혀줍니다. 더울 때 피부가 빨개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뜨거운 혈액을 냉각시키죠. 그러나 외부 온도가 섭씨 37도를 넘으면 열을 식히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결국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뇌는 과도한 열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인체는 오랜 시간 동안 정상 체온보다 3, 4도만 높아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죠. 섭씨 55도가 일상적인 기온이 되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실례로 몇 년 전 시카고에선 500명 이상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온은 5일 연속으로 41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런 폭염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더욱 밝아진 태양은 세상을 파괴했습니다. 머지않아 지구는 더욱 기이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태양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동력원인 수소연료를 불태우며 모두 써버릴 겁니다. 이것은 수십억 년에 걸쳐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생명주기입니다. 그러나 이 가상의 상황에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태양의 노화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태양은 5천 년이나 더 늙었습니다. 기온은 예전보다 20도나 상승했죠. 이런 높은 기온 때문에 맨하튼 같은 도시는 물속에 잠깁니다.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상록수와 단풍나무가 자랐던 곳엔 대나무와 긴 잔디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지속된다면 시카고와 토론토 같은 도시들은 동남아시아처럼 무성한 잎으로 뒤덮일 겁니다. 기후 역시 전 세계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강렬한 열기 속에 물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수증기가 하늘로 빨려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 열대성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물이 풍부하다고 해도 비는 일부 식물의 죽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폭우는 대규모 침식작용을 일으킵니다. 암석이 대기 중으로 노출되면서 광물이 이산화탄소와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 동안 대기 속으로 빠져나갔던 이산화탄소와 말입니다. 그러나 식물은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를 비롯한 몇몇 식물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이렇게 더워진 세계에서 이 식물들은 새로운 지역에서도 번성합니다. 하지만 북반구에서 주로 서식하는 다른 식물들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합니다. 단풍나무, 참나무, 상록수는 급격한 기후 변화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화시키고 있는 비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열을 식혀주기도 합니다. 인류는 체온 조절 능력이 매우 뛰어난 동물들 중 하나입니다. 물은 체온을 뺏기며 우리가 열을 발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55도의 습한 기후에선 얘기가 달라집니다. 땀을 배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건에서 인체 수분 손실량은 시간당 4리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력의 한계에 도달하고 폭염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도시의 콘크리트와 강철이 열기를 끌어모읍니다. 도시는 시골보다 기온이 4도 이상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리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온이 조금이라도 더 낮은 시골 지역으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이 지역은 대표적인 과일 주산지였고 덕분에 미국은 연간 300만 톤이 넘는 사과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반구의 다른 식물들처럼 사과나무 역시 새로운 기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합니다. 식물이 자라기엔 너무 더운 날씨입니다. 어떤 경우든 과일을 재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일을 하면 체온이 위험 수위까지 빠르게 상승합니다. 태양은 거침없이 적색 거성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색 거성이 되기 전까지 태양열은 계속 강해질 겁니다. 다음 단계에 이르면 인류는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 세계에선 일생의 3분의 2 지점을 통과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실제로는 30억 년 후에나 우리가 겪을 일이죠. 하지만 이 가상의 상황에선 태양의 노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노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한때 수소는 태양 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고갈됐습니다. 수소의 양은 줄었지만 오히려 태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수소 양이 감소하면서 태양의 표층이 더욱더 큰 압력을 가합니다. 그 결과 남아있는 수소는 점점 더 빠르게 융합합니다. 이 악순환은 태양의 죽음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렇게 늙어가는 태양 둘레를 돈다 해도 60와트 전구에서 100와트 전구로 교체한 것만큼 뚜렷한 밝기의 차이는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밝기는 열기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계절은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온은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물에 끓는 전보다도 높은 온도죠. 인간은 이런 살인적인 열기 속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눈을 보호하는 눈물은 빠르게 증발하고 강렬한 열기에 시력을 잃게 될 겁니다. 우리의 폐는 폐포로 채워져 있습니다. 폐포는 산소를 흡수하는 정교한 막이며 100도에 달하는 공기를 오랫동안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 열기는 우리를 질식시킬 겁니다. 우리를 옥죄어오는 것은 열기만이 아닙니다. 자기권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태양풍을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뜨거워진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기권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막아낸 방패처럼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더 많은 태양 복사가 자기권을 뚫고 지표면에 도달합니다. 태양에 노출된 피부 조직은 빠르게 파괴됩니다. 이 혹독한 세계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은 지하밖에 없습니다. 힘겹게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이곳 지하에서 유해한 자외선과 타는 듯한 열기를 피합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땅속으로 300m를 내려갈 때마다 온도는 8도 이상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태양의 치명적인 입김과 지구의 내부 열기 사이에 갇혀버립니다. 지표면을 탐험하려면 보호 장비를 갖추고 나아가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해결책은 우주복을 개조하는 거죠. 태양에 타는 듯한 열기와 맞서기 위해 이 보호복에는 내부 냉각 장치와 산소 공급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보호복은 엄청난 열을 반사할 수 있도록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이한 지구에서 이 보호복을 입은 사람은 45kg이 넘는 보호복의 엄청난 무게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구 표면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이제 기온은 150도를 돌파했습니다. 도시들은 트는 듯한 열기로 황폐해졌습니다. 도시는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물은 현재 태양 아래에서보다 훨씬 빠르게 증발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수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열로 물이 끓으며 증발하고 있습니다. 지표면은 난로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이제 맨해튼은 더 이상 섬이 아니며 지구의 물이 증발하면서 황량한 구름 위에 있는 도시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에 걸쳐 콘크리트와 강철로 세운 건물 숲은 사막처럼 적막합니다. 심지어 하수관 그늘에 가려졌던 물조차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강렬한 열기에 금속이 팽창하면서 문이 끼어 열리지 않습니다. 공기에 노출된 물은 증발하고 있지만 병에 담긴 물은 아직도 멀쩡합니다. 단순한 물리학 덕분이죠. 물이 가열될 때 병 안의 압력도 상승합니다. 이렇게 압력이 상승하면서 물에 끓는 점도 상승합니다. 심지어 150도에서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탄산음료가 든 캔은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캔 내부에 엄청난 열이 축적됩니다.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면서 탄산음료의 기포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가 액체 밖으로 배출됩니다. 내부에 가스가 축적되고 결국 내부 압력이 한계를 넘어섭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겁니다. 전 세계 해안선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바다를 이루는 물이 점점 더 많이 사라질 겁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태평양의 바닷물도 절반이나 증발할 겁니다. 게다가 뜨겁기까지 하죠. 바다 표면의 평균 수온은 약 17도였습니다. 지금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바퀴벌레조차 살아남지 못합니다. 바퀴벌레는 폐가 없고 먹이를 먹지 않고도 몇 주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햇볕 속으로 나아간다면 목숨을 잃을 겁니다.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말이죠. 엄청난 양의 물이 하늘로 증발하면서 지구의 기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점점 더 많은 물이 증발하고 응결합니다. 그 결과 더 높은 하늘까지 구름이 형성됩니다. 강렬한 태양열이 지구를 뜨겁게 달구면서 폭풍의 크기도 갈수록 커집니다. 직경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폭풍이 지구를 강타합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한다면 공기가 너무 뜨거워 빗방울이 지표면에 도달하지도 못할 겁니다.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증발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엄청난 양의 구름이 태양열의 일부를 반사하고 있지만 지구의 끊임없는 기온 상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막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이보다 덜 극심한 더위에서도 잘 자라는 대나무와 잔디도 결국은 말라 죽고 맙니다. 식물들은 엄청난 열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식물의 죽음은 지구의 혹독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식물과 동물이 죽으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대기 속으로 배출합니다. 두 기체 모두 지구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며 열기가 지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놀라운 속도로 동식물의 시체가 부패하고 물이 증발하면서 엄청난 온실효과를 일으킵니다.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난 셈입니다. 지표면 온도는 150도를 넘었고 상승세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일부 생명체는 더 오래 버팁니다. 남조류는 지구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유기체 중 하나가 될 겁니다. 훨씬 뜨거운 물속에서도 화려한 색을 지닌 이 조류는 생존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물을 빨아들이고 산소를 생산합니다. 박테리아가 검정색 커튼처럼 바다를 뒤덮으며
넓은 지역에서 햇빛을 차단합니다. 햇빛을 받지 못한다는 건 머지않아 생명체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죠. 폭풍우가 사납게 몰아치는 세계에서 생존을 위한 인류의 사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명의 필수 요소 중 하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식물의 죽음과 함께 공기 속 산소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엄청난 양의 수증기도 산소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일반적으로 공기 속의 산소 농도는 약 20%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선 10%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숨쉬기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이 계속 타기에도 부족합니다. 번개가 지구를 강타하지만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번개에 맞더라도 건물이 화재로 파괴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 남아있던 것들은 보다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겁니다. 태양은 빠르게 늙어가며 필연적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상의 상황에서 태양의 노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고 이 태양은 앞으로 40억 년 뒤의 모습일 겁니다. 태양의 핵에 남아있는 수소는 외부층의 무게에 짓눌려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억 톤에 달하는 수소가 1초마다 서로 융합합니다. 지구는 지금처럼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고 있지만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이제 지구 표면 온도는 370도에 달하고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엔 너무 뜨겁습니다. 심지어 가장 정교한 보호복조차도 타는 듯한 열기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지하에서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온도에서 인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지구에선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 모두 증발합니다. 바다는 생명력을 잃은 광활한 소금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생성된 구름이 지구를 둘러싸며 햇빛을 반사합니다. 그러나 지구를 냉각시키지는 못합니다. 여름철 흐린 날 밤이 맑은 날 밤보다 더운 것처럼 이 기체 덮개 안에 열기가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는 열기만이 아닙니다. 이제 지구 표면의 기압은 예전보다 270배나 높아졌습니다. 이런 지구에 사람이 있다면 평방 센티미터당 수천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게가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결국 지구의 엄청난 대기에 짓눌려 가압 상태의 밀봉 용기들조차 터져버립니다. 그러나 프로판이나 가솔린처럼 휘발성이 강한 액체는 여전히 불타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선 화염을 유지할 만큼 산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열기는 우리가 남겨놓은 물건들을 녹일 정도로 뜨겁습니다. 폴리에스터와 플라스틱이 녹아내립니다. 또한 극단적인 기온은 콘크리트로 만든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콘크리트는 혼합과 타설 과정에서 물을 함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온이 370도를 넘어선 지금은 안에 갇혀있던 물이 격렬하게 증발하고 콘크리트는 먼지를 날리며 쉽게 부서져 버리게 되죠. 콘크리트 내부에선 강도 보강을 위해 넣은 철근 역시 엄청난 열기를 받아 팽창합니다. 이 현상은 수분 증발과 함께 극적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일부 고대 유적들은 극심한 열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온이 370도에 달해도 피라미드의 석회암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스톤헨지에 세워진 거석들은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거석 역시 아직은 녹아내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한 이 기온은 계속 상승합니다. 이 세기가 목격할 가장 극단적인 온도에 비하면 370도라는 온도는 아직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온실가스 효과는 갈수록 심해지고 기온은 1300도를 향해 치솟습니다. 급격한 마지막 기온 상승은 종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지구를 감싸고 있던 더 많은 수증기가 지구의 대기권을 탈출해 우주 속으로 날아갑니다.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은 태양이 퍼붓는 자외선에 노출됩니다. 자외선은 물 분자를 분해해 수소를 빼냅니다. 수소는 우주로 날아가고 산소만 지구에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지구 지각의 구성 성분 중 약 5%는 철입니다. 산소가 다시 발생하면서 철이 녹슬기 시작하고 그 결과 지구는 붉게 물들어갑니다. 산소 농도가 다시 상승하자 엄청난 기온이 치명적인 악순환을 촉발합니다. 다시 불이 붙을 만큼 충분한 산소가 존재합니다. 이제 남아있던 모든 게 불타버립니다. 이제는 불이 나지 않아도 피라미드의 석회암이 부스러집니다. 스톤헨지의 사암도 녹아내립니다. 열기가 너무나 강해서 인류의 마지막 인공물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지구는 불에 타고 녹슨 세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예전보다 40% 정도 밝아졌고 세상에 남아있던 모든 게 불타버립니다. 인류에게 생명력을 선사했던 태양이 지구를 거의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수십억 년이 흐른 미래의 태양이 오늘날의 지구를 비춘다면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이 가상의 상황에서 태양은 노화됐고 우리는 더 뜨겁고 더 밝은 햇빛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도시들은 사라졌고 우리가 건설한 세계는 타는 듯한 열기에 파괴됐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태양은 현재보다 60억 년 이상 늙었습니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지구 역시 최후를 맞이할 시간입니다. 태양 깊숙한 곳에서는 마지막 수소연료가 연소됩니다. 남은 건 헬륨 성분의 핵뿐이고 헬륨이 융합하려면 엄청난 압력과 열이 필요합니다. 이제 태양 외부층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짓누릅니다. 그리고 헬륨 융합이 시작됩니다. 강력한 폭발과 함께 태양의 일부가 은하를 향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지구는 서서히 불타오릅니다. 태양이 거침없이 커져가면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간격은 수백만 킬로미터로 줄어들었습니다. 태양은 이미 수성과 금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태양은 남아있는 지구의 수평선을 가득 채우며 떠오릅니다. 태양은 예전보다 200배 이상 커졌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 특별한 사건을 목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지구를 탈출한 후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같은 아주 먼 곳에서 지구를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면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색 거성이 이것을 바꿔놨습니다. 심지어 태양계의 최외곽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수준까지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생명체를 부양할 수 있다는 어떤 단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듭니다. 태양의 거대한 가장자리가 지구의 공전 속도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구는 혜성처럼 타오르는 불덩어리와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열기 속에 태양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지금까지는 가상의 상황이었습니다. 태양은 나이를 먹으면서 서서히 뜨거워지고 커질 겁니다. 결국에는 적색 거성이 돼 태양계를 바꿔놓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수십억 년 후에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인류와 지구의 목숨은 외줄타기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생명체가 번성하기에 적당한 온도와 밝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오늘도 우리는 태양의 자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